태민 씨, 네. 자, 7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차 하나 살려 그러는데 어떤 거 사야 돼요? 700 미만. 네. 예산이 700 미만이라면 사실상 이제 연식이 좀 된 걸 찬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너무 좋은 차보다는 좀 이제 합리적으로 가고 싶다 이거잖아. 합리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요런 걸로 시작하면 돼. 응? 음? 아침이. 모닝 알잖아. 요걸로 네. 시작하면은 내가 봤을 때 흥도시 앞으로 카라이프에 네? 상당히 이제 올라갈 일만 남게 된다. 그래서 앞이 창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요 차는 이제 2012년식에 네? 14만 키로 탔고 네네네. 가격은 단돈 320. 320? 320. 와. 오늘 700 들고 왔잖아. 네. 320으로 요거 딱 사고. 요건 또 세금도 없잖아. 네. 320 주고 딱 산 다음에 남은 돈으로 뭘 하냐? 하나 더 사? 아니, 양양에다가 에어비앤비 잡아. 양양에다가. 양양에다 에어비앤비 애들 잡아. 요즘에 그런 양하고 양양 가더라. 아. 양양에다가 에어비앤비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달 동안 놀아. 그게 훨씬 나아 차라리. 거기 그냥 산장 주인인 척 하면서? 그렇지. 어. 차를 좋은 거 네. 끌고 와가지고 양양에서 내가 한번 여자를 어떻게 한번 좀 꺼들어 보겠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하수 가는 냉동이다. 하수다. 왜냐? 네. 야, 내가 마세라티 몰고 가면 뭐해. 거 가면은 벤틀리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어. 상대가 안 돼. 근데, 어? 야, 오빠 양양이 별장 있어. 이게 훨씬 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야, 할아버지가 양양 간다니까 그냥 집 키 하나 주시더라고. 별장 있어. 요거 하나면은 그냥 바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뭐 좋은 차 사가지고 양양 가지 말고 요거 사고 남은 돈. 700 중에 320이니까 380 남잖아. 네. 그걸로 양양 에어비앤비 잡아. 아, 괜찮다. 아, 근데 이런 차를 살 때는 좀 어떤 거를 좀 주의깊게 봐야 돼요? 모닝 살 때? 네. 모닝은 사실은 그냥 눈 감고 사도 돼. 눈 감고? 그냥 안 보고 사도 돼. 왜냐? 어차피 모닝 같은 경우에는 네. 정비비가 저렴하잖아. 아~ 정비비가 저렴해. 네네네. 고장 날 게 몇 개 없어. 애초에 기능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망가질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겉벨트 소음. 딱 시동 걸었을 때 깔랄랄랄랄랄랄랄라 한단 말이야, 앞에서. 특히 에어컨 딱 틀었을 때. 네네네. 에어컨 꼭 틀어봐야 돼. 모닝 살 때는. 에어컨 딱 틀었는데 깔랄랄랄랄랄라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근데 그것만 아니면 사실 뭐 웬만한 소모품 같은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네네. 뭐 엔진오일 가고 뭐 브레이크 패드 가고 그 정도 준비돼 있잖아. 아, 그렇죠. 돈 남으니까 네. 에어비앤비 하고도 조금은 남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런 거 하면 되고 내 외관에 네. 좀 이렇게 좀 사용감이 좀 많지는 않은지 네. 또는 뭐 옵션이 뭐뭐 있는지 네. 특히 뭐 모닝 같은 경우 이제 깡통 사면은 이제 스마트 키도 없고 뭐 내비우카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야. 네네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잘 보면 돼. 아. 옆에 한번 쭉 봐봐. 차 나쁘지 않아. 이게 귀엽고 주차도 편하고 진짜 괜찮아. 위에 여기 안테나 이런 거. 안테나? 라디오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디오. 이런 거 있어야 내비게이션 잡히는 거야. 네네네네. 아니 뭐야 이거. 황금포츠 걸리겠네 이거. 요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썬팅. 네. 썬팅이 좀 이제 부끄럼을 타서 그런 거야. 부끄러워 이제 좀 발그레 해졌다 보면 되는 거야. 네네네. 요런 거는 이제 딜러한테 얘기해가지고 썬팅 갈면 되잖아. 아. 썬팅기 싹 갈면 돼. 요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흥도씨가 만약에 경차가 싫다. 네. 고를 때 바로 요런 거. 아, 아반떼. 국민차 아반떼. 요거는 이제 15년식에 11만 탔고 네네네. 가격은 이제 680. 680? 딱 이제 700만원 예산에서 네. 내가 그냥 뭐 양양에 에어비앤비 잡을 계획도 없고 어디 뭐 을왕리에다가 내가 뭐 모텔 달빵 잡을 계획도 없다. 난 그냥 돈 깔끔하게 다 써서 네? 조금 더 쓸만한 거 사고 싶다. 고르면 이런 거 사는 거야. 아반떼. 그냥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아반떼 모르나. 뭐야 이거. 어우씨 뭐야. 깜짝 놀랐네. 여기 약간 차가 소중하다 보니까 네네. 들어올 때 함정. 밑에 함정 하나 있고 살짝 여기 막 풀들 막 이게 올라와 있고 막 이거 보니까 이게 살짝 이 저승 경계선 같은데. 여기가 자연 친화적인 자연 농원이라 보면 돼. 자연 농원. 잔디. 여기 잔디. 여치 있다 야. 여치? 맞으면 안 되겠다. 아무튼 아반떼는 뭐 그냥 국민 준중형이라고 할 만큼 네네네. 그냥 누구나 좋아할 만한 차다. 그쵸. 그래서 그냥 정말 눈 딱 감고 사도 그냥 뭐 후회 없을 만한 차. 누구 어디 가서 뭐 내가 아반떼 15년식 700에 샀어 하면은 야 그 돈이면 쉬 이런 말 안 들을 차. 그냥 잘 샀다.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아반떼 같은 거는 살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요? 사실 아반떼는 네. 딱히 뭐 주의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야? 우리 뭐 저 뭐 순댓국밥집 가서 네. 국밥 먹을 때 뭐 네. 주의해서 먹지 않잖아. 그치? 그냥 대충 먹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네.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먹거나 어디 가서 뭐 살 때는 항상 좀 주의하잖아. 잘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아반떼 어때? 경험이 많잖아. 아. 주변에 우리 엄마, 누나, 형, 동생, 옆집에 뭐 아는 동생의 형의 누나의 사촌의 사돈의 팔촌까지 아반떼 한 대씩 집에 타본 적 다 있잖아.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검증이 돼 있다. 근데 좀 주의할 거는
이런 색깔을 할 때 흰색, 검은색, 쥐색 이렇게 조금 메이저한 색깔을 사야지. 무난한데? 나는 좀 남들과 다르고 싶어. 나는 아반떼가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조금 내가 양양해서 내가 좀 튀고 싶어. 그래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를 산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서운해지는 거다. 어? 그런 색깔은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네네네. 저런 뭐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살 때 사는 거고. 아, 그렇죠. 아반떼는 그냥 평범한 색 있잖아. 흰색, 검은색, 쥐색. 네네. 제발 좀 어? 이 중에서 사자고. 나는 MD 말고 이런 AD가 좀 이쁘던데. AD? 네. AD를 사실은 이제 700만원대 살 수 있긴 해. 아, 근데 왜요? 얘를 이제 집어가지고 마라탕에다가 그냥 호거를 해. 마라탕에? 호거를 한 3번 해. 호거를 홍탕에 3번, 백탕에 3번 한 다음에 네. 땅콩 소스 있어. 찌마짱이라고. 네네네. 땅콩 소스에 찍었다가 다시 말려. 네. 그러면 700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700만원대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 보면 돼. 아... 요거는 흥도씨 네. 일단은 MD로 시작했다가 네네네. 돈 조금 모아서 월급도 좀 올리고 좀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올라가면 되잖아. 내 말했잖아 형도씨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앞으로. 어.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어? 마라탕에 빠뜨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우리가 보존해주자 보존. 그 다음 만약 형도씨가 이제 조금 아반떼 같은 거보다는 네. 약간 특별한 걸 타고 싶다. 그럴 땐 바로 요런 거 크루스. 와 크루즈 아. 말리부 아니야 이거? 말리부처럼 생긴 신형 크루스. 와. 그래서 2017년식에 9만 탔고 네네네. 가격은 솔직히 700엔 좀 힘들어. 750. 아 7. 아, 싸다. 50만 원은 할부로 쓸 수 있잖아. 아 그죠. 아, 나쁘지 않잖아. 오. 1.4 터보고 네. 거의 뭐 사실은 눈을 조금 작게 뜨고 보면은 말리부랑 구별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차를 샀어. 그냥 어, 말리부 샀다고? 어어 샀어. 요 정도 해버리면은 많은 여성분들한테 내가 말리부 산다라고 약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 아~ 일단 생김새가 이쁘잖아. 생김새가 이쁘고 이쁘다. 요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연식이면 연식, 디자인이면 디자인 거의 그냥 끝났다 보면 돼. 그 다음으로 이제 응도씨가 네? 준중형 말고 네. 좀 이제 중형가다를 느껴보고 싶다 고를 땐 바로 요런 거 K5. K5? 와 괜찮지. 요런 거 딱 사가지고 네. 앞에 그냥 바디킷 붙이고 네. 눈에다가 바카스 뿌리고 옆에 뭐 다운스프링 서스 자르고 뭐 하면은 완전 간지되는 거 알지? 이거 그 별놈들의 그 나선욱 형님도 사가신 거잖아. 그렇지. 웬만큼 내가 좀 유명하고 돈 좀 있는 형들도 누구나 마음속에 2011년식 K5 은색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 요차 같은 경우는 2011년식에 14만 키로 탔고 네네네. LPG야. LPG 가격이 근데 단돈 380. 380? 아 진짜로? 380. 20만도 안 넘어서 380? 아, 14만 LPG. 와. 색깔이 은색이라 조금 싸게 내놨어. 그러니까 이 차는 응도씨가 지금 700 있잖아. 네네네. 요거 딱 사고 네? 얼마 남아? 한 320 남네. 네네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까지 좀 힘들 수 있고 저기 그 양양 스케줄에다가 네. 한 달치 멤버십을 끊어. 어. 한 달치 멤버십. 양양 스케줄? 어, 멤버십 끊어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밤마다 어? 어? 이 차는 단점이 뭐가 있어요? 단점? 네. 솔직히 K5가 네? 단점이 거의 없어. 네? 좀 이미지 안 좋은 거 빼고는. 네네네. 근데 특히 이 은색깔 LPG K5를 타면은 가끔 이제 우리가 먹자골목 지나갈 때 있잖아. 네네네. 앞에 이제 차 막혀가지고 잠깐 쓰면은 네. 누가 뒤에 탈 수도 있어. 딱 타가지고 아, 인계동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택시같이 생겨가지고 은색깔에다가 LPG에다가 뚫어버 택시거든. 아. 그러니까 절대 이 천장 위에다 뭐 붙이지 말고 네네네.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어 그런 게 좀 유일한 단점이지.